진짜 미쳤습니다. 조식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완전 찜통바위예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도착했잖아요. 한국에서 베트남 올 때 챙겨온 아이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또 이너뷰티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챙겨왔는데 루트라코스는 피부 연양제예요. 이것도 챙겨가지고 왔고 여기서 많이 먹고 짜게 먹을 거라서 아라티도 챙겨왔어요. 이거는 요즘 먹고 있는 건데 비너톡 레몬맛 해서 물이나 탄산수 사서 넣어서 먹으면 음료수나 술 대신에 먹는데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챙겨가지고 왔고 콜로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로 소개하고 싶은 거 요거 바이오 더마 제품인데 아토덤 크림 울트라. 한국은 좀 추워졌고 건조하고 또 비행기 타면 엄청 건조하잖아요. 근데 또 베트남은 덥고 습하고 또 에어컨 키면 엄청 건조하니까 보습이 잘 되는 크림을 챙겨왔는데 요 제품은 리뉴얼이 되면서 보습도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감은 산뜻해져서 사계절 내내 쓸 수 있고 베트남에 와서도 너무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신생아가 쓸 수 있을 만큼 진짜 순해요. 요게 얼굴부터 바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저는 500ml 쓰는데 여행용으로는 200ml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행와서 제일 힘든 게 트러블 생기면 고생하잖아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또 제가 여행 온 아쿠아픽도 항상 꼭 쓰는 제품이고 붓기 관리템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왔는데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이 호사로움인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좋고요. 수영장도 진짜 너무 예쁘죠? 망고 주스 왔다. 이게 진짜 완전 리얼 망고.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조식을 먹을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쉽지만 1일 사이클을 해야죠. 여러분, 여기 스파가 진짜 좋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스파는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 자세하게 어디 부분을 받을 건지 이렇게 쓰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던 호텔이에요. 이제 동기인가? You forgot now have night and food? 맞아요. 예. 우리 인도도 진짜 너무 좋다. 영희 씨 피곤을 풀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제도 준비되었었나요? 어머. 여러분, 저는 이제 하노이에 먹는 거를 맛있게 먹으러 갈 건데 아무래도 베트남이 덥긴 한데 안에 실내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속이 너무 건조하고 화장이 떠서 다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짜란! 바이오더마 아토덤 울트라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요게 또 메이크업 전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받거든요. 진짜 촉촉하고 좋은데 겉은 산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많은 양을 발라도 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샘물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 이런 크림을 되게 여러 겹으로 수분 감을 채워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진짜 메이크업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얇게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퍼프로 톡톡톡톡톡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톡 건조함도 잡히고 메이크업이 되게 잘 맞는 피부의 바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안에 오일 세 가지 성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막 물 같은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보습까지 같이 챙겨주니까 건조함이 싹 잡히는 느낌. 피부에 눈기 보이시나요? 제가 또 이런 스킨케어 제품 쓸 때 인체 적용 시험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엄청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거든요. 이 제품은 그게 검증된 제품이에요. 피부 장벽 개선을 무려 89%나 해주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도 잘 받고 사용감도 너무 좋지만 진짜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여행 왔을 때 사용하면 뭔가 트러블 같은 거 전혀 걱정 없고 정말 순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둘 다 그냥 크림은 요거 하나로 그냥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이런 거.
풍광이 장난 아니야. 너 한번 나 피부 와서 만져봐. 어떤지. 오 진짜. 진짜 찹쌀. 네. 완전 쫀득쫀득. 거기다가 살짝 매트하고 뽀송뽀송한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더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리얼로 제 친구도 이 제품 원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스토리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언니 나도 이거 쓰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왜 좋아서 써?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촉촉하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명이 한 개도 없는데도 엄청 피부 되게 좋아 보이죠? 여기 또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애프터눈티 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고요. 아니 진짜 안에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먹었다는 진짜 맛집이래요. 여기 위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셨던 사진이 있어요. 숙소 근처여가지고 방문했는데 그래서 엄청 인기 맛집이 됐대요. 이게 바로 분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파이 같은 것도 나왔어요. 여기 안에 고기랑 뭐 야채들 해가지고 압수튀김 같은 거 그냥대로 고추를 이렇게 넣고 마늘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야채도 취향껏 넣으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다. 약간 떡갈비. 이미 인기 많죠.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고추랑 마늘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베트남의 성당에 왔어요. 여기가 관광지라고 해서 여기서 구경을 했고 맞은편에 있는 카페를 왔는데 베트남 콩커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분위기 되게 좋다. 밑에 이렇게 커피랑 코코넛이랑. 근데 사실 저 커피 못 마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켜봤어요.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저희 진짜 배부른데 먹으러 왔습니다. 마늘 소스가 있어서 마늘 소스 조금 넣을게요. 이거 이렇게 살짝 넣고 이렇게 국물을 짜주고 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닦아서 아 근데 시큼해. 엄청 시큼한 편이야. 맞아? 언니 이거 넣어서 넣은 거 아니야? 아 저는 그냥 매워요. 매워요. 아 너무 맛있어. Welcome to the cookie restaurant. Yeah, thank you. First time you have to explain is the higana. 첫 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쉘리랑 우리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잘 튀겨졌다. 진짜 맛있어요.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거 열어가지고 식혜를 입혀주시는데 식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데 다양하게 소스를 준비해주시는데 와 진짜 부러워. 여기는 진짜 죽기 전에 와봐야 된다. 여러분 제 영상을 구독하면 이런 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편집자님 이거 편집하시면서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스파이시 커리라고 해요. 커피 맑은 고추에랑 오 와 진짜 담백해. 아 고구마 고추에랑 갈색이랑 역시 저는 비와 뗄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비를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날씨 요정이 아닌가 봐 나는. 여기는 롯데호텔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하노이에서 많이 머무는 호텔이라고 해요. 5층에서 이렇게 베트남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비가 너무 오네요. 짠! 롯데 레지던스 하노이입니다. 호텔보다 여기가 훨씬 더 넓어가지고 레지던스로 했어요. 넓다 넓어. 둘이 쓰기엔 진짜 넓긴 하다. 롯데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건데 뷰가 진짜 미쳤습니다. 역시나 이쯤에 쌀국수. 다낭 보물 창고라는 여행사를 이용했고 다낭은 날씨가 너무 좋다. 여러분 파란 하늘 또 얼마만입니까. 친구가 다낭 날씨 진짜 안 좋아 이랬는데 이렇게 호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가 분짜고 이게 짜도인 것 같아요. 맛있는데? 백현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나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새우 여기다가 바게트 나왔고 자몽 샐러드래요. 갈비 쌀국수. 쌀국수는 쌀국수인데 갈비탕 맛이 살짝 이거가 와 진짜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여기는 다낭의 풀빌라예요. 다낭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낭 보물창고라는 여행사 통해서 다 예약을 했고 골프장도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실내는 거실이 엄청 커. 화장실도 있고 방도 4개나 돼서 한 8명까지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 화장실이 진짜 엄청 크네. 이제 골프를 나가볼 거예요. 다낭에 있는 호이안 골프장 가기로 했는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다. 골프를 치러 왔는데 여기 다낭 보물창고에서 데려다 주셨고 프로골퍼님과 함께 왔어요. 여기는 1인당 한 명에게 캐디가 붙고 더우면은 이렇게 풍선까지 씌워주세요. 진짜 좋다. 여러분 어떡해요. 저 골프 치고 왔는데 팔 이렇게 탔어. 얼굴도 좀 많이 따가워가지고 스킨케어 잘하고 자야 될 것 같아. 다리 다 탔어. 골프 갔다 온 다음에 진짜 얼굴 너무 따가워가지고 씻고 나와서 크림을 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저 다시 베트남으로 가고 싶은데요? 베트남은 진짜 따뜻했는데 한국은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벌써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피부 속부터 찢어질 듯한 그런 건조함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완전 작정하고 속 보습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보습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초간단한 팁인데요. 제가 추운 나라를 가거나 속이 너무 건조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런 토너 패드로 가볍게 피부결을 따라 닦아줄게요. 일단 워터의 에센스로 건조한 피부를 조금 보습시켜주고 사용했던 이 토너 패드에 바이오더마 아토덤 울트라 크림을 이렇게 한 펌프 짜요. 이렇게 토너 패드 위에 크림을 듬뿍 얹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습팩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속까지 건조할 때 응급 처방으로 속 보습팩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짐승 용량인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나서 스킨케어 할 때 메이크업 안 받을 때 이렇게 다용도로 엄청 많이 쓰니까 벌써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진짜 찐 인증입니다. 이 아토덤 크림이 리뉴얼 됐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성분보다 추가된 성분이 오일류인데 유채 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오메가 369라고 해서 피부를 지켜주는 지질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건조해서 좁쌀여드름이 자주 올라오시거나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건데 이게 딱 그런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에 좋은 크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유분지지도 않고 또 산뜻하면서 속은 완전 촉촉하게 만들어 주니까 진짜 멀티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 패드를 떼주고 남아있는 크림을 이렇게 흡수시켜줄게요. 이 얼굴에 완전 촉촉한 이 광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속까지 촉촉한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여행에 가서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내내 잘 쓴 이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울트라 크림 할인 기획전을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우리 민들레들 피부를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기획전은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단 일주일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선착순은 바이오더마의 이 에센스 로션 20ml가 같이 나간다고 해요. 이 제품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다음 스킨케어가 잘 흡수될 수 있는 부스팅 로션 역할을 하고요. 얼굴부터 몸까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500ml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다 두고 사용하면 좋고요. 이 200ml는 집 화장대에 두고 쓰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할인 이 기획전 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